부정맥 환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기면은 그게 또 불안함과 스트레스, 불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부정맥이 더 자주 생기고 안 좋은 부정맥이셨던 분들은 조금만 이제 심장이 움찔하거나 덜컹해도 그거를 다 이제 감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선은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체중이 사실은 너무 과하게 비만이거나 몸에 부담이 될 정도로 체중이 늘어나는 건 좋지는 않고 이제 잠은 그래도 하루에 한 6시간, 8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 너무 과식하시거나 뭐 밤늦게 뭘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생활 습관을 좀 무너뜨리고 술을 과음 마시거나 자주 드시게 되면 그만큼 심장에 부담이 오고 가능하면은 끊는 것,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.